경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즌 첫 번째 대회 경주 블루리조트 LPBA 챔피언십 준결승 오수정 선수와 김민아 선수 각각 한 세트씩 나눠 가지면서 이제 3세트 들어가게 됐습니다. 1세트에 앞돌리기로 아주 깨끗하게 득점 성공을 했던 오수정 선수. 자, 1세트와 비슷하죠? 약간은 어? 짧아 보이죠? 네. 와. 짧게 빠져나가네요. 너무 좀 타격감이 좀 강했습니다. 네. 1세트에 공친 거는 내공의 회전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아우, 김민아 선수 3세트 첫 공 상당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뱅크샷. 자, 완벽 걸어서 가나요? 오, 자, 걸렸고 여기서 진행 내려오면서 좀... 코너 끝. 아, 참 잘 쳤는데요. 예. 네.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아쉬울만하죠. 난구를 풀었다, 2점짜리를 쳤다, 이 모든 정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자, 멀리 있는 공 대회전. 오, 자, 이거 듣기 기가 막힌데요. 키스가 빠졌고.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아, 오수정 선수 대단합니다. 네. 굿샷의 향연입니다. 오, 저 거리에 저 기울기를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더군다나 살짝 그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 가는 공이었는데요. 예. 어, 뱅크샷이죠? 아, 조금 짧았네요. 네. 예. 지금도 빨간 공을 피해서 친 걸로는 뭐 거의 끝을 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넣어야 되는데 아마 간섭 때문에 못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예. 얇게. 자, 두께는 아주 좋은데요. 퍼쿠션까지. 짧게 성공하면서 김민아 선수도 3세트 득점. 흰공 옆돌리기. 아, 지금 넣어치기인가요? 자, 넣어치기로 가네요. 네. 여기에서 자, 누워줄까요? 여기서 분리가 좀 심하게 됐죠. 아, 네. 아쉽네요. 1이닝에도 2이닝에도 원뱅크 참 잘 쳤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득점되진 않았어도 지금까지 분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낸 그런 것만 해도 그렇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내 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 오수정 선수의 공격 키스가 났습니다. 약간 억각으로 돼 있는 공을 끌 때 저렇게 이제 일목적으로 달고 가면 키스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저런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예 두껍게 더 치는, 어찌 보면 여자 선수들이 좀 구사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공의 두께를 쳐야 되는데 두 공이 또 모였는데 더블 뱅크로 가나요? 장장단. 네.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자, 저쪽으로 치면 원 쿠션이 너무 가까워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래쪽이 쿠션이 좀 가까워서 불편하긴 한데. 예. 자, 예. 바이비는 하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결국은 원 쿠션을 바로 앞에 두고 칩니다.
자, 부드럽게 굴렸는데요. 자, 이번엔 두 점짜리를 이거 키스 나면 웬만하면 들어갈 텐데. 네. 참 야속합니다. 네. 위원님 어떨까요? 세 이닝 동안 뱅크샷을 세 개 놓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다 쳤으면 6점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자, 이 정도 키스 나면 참 많이 맞는 유형인데. 네. 1세트에는 행운이 좀 많이 따라줬습니다만 그 행운이 지금 비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한번 놓친 적 있었던 투뱅크 걸어치기 걸렸어요. 자, 좋았습니다. 잘 쳤네요. 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죠. 오수정 선수의 이번 대회 뱅크샷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다. 37% 정도 된다. 이런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지금도 너무 강하게 치지 않고 딱 적당한 내공의 속도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얇게 바로 볼 생각인가요? 안 넘기고 잘 쳤네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이 오는데요. 노란 공 옆돌리기를 쳤을 경우에 노란 공이 이제 빨간 공 쪽으로 간섭을 피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자, 좋은데요. 좋아요, 더블 좋아요. 쿠션. 네. 아주 깨끗하게 훌륭한 공격 계속 보여줍니다. 자, 오수정 선수 처음 나오는 4점이죠. 예. 장타로 갈 수 있겠는데요. 얇게 이걸 쳐서 직접 봤는데 이러면 짧을 수 있어요. 예. 이 공은 이 테이블에서 쉬운 공은 아닙니다. 저렇게 두께감이 밀리면 안 돼요. 아주 얇은 두께로. 네, 지금은 두께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조금 전 다시 보기로 보니까 당점이 적게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애초에 얇은 두께를 노린 것 같네요. 네. 아쉽네요. 4점에서 멈췄습니다. 아래쪽으로 끌어서 좋습니다. 네. 김민아 선수도 기세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멋진 공을 성공시켰네요. 당점 하단으로 아주 잘 만들어냈죠. 자, 원뱅크 걸어치기. 자, 이번 세트 들어와서 뱅크샷 많이 손해보고. 지금 내공이 쿠션에 붙어있다 보니까. 예. 당점을 조금 더 내리면 편하긴 한데 지금 당점을 내릴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세한 조정이 좀 덜 들어갔죠. 큐코스 세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스트로크가 돼버렸는데요. 큐디를 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브가 많이 발생했고 노린 것보다 훨씬 두껍게 맞으면서 밀린 거군요. 자, 비껴치기로 가나요? 비껴치기. 자, 진행이 바로 가야. 키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예. 이 공은 키스가 안 났어도 내공이 코너 쪽으로 네, 가는 약간 벗어났을 것 같죠? 예. 네. 자, 오늘 기대치를 높였던 그런 공이죠. 자, 회전. 자, 정확하게. 네, 좋아요. 꺾여 있는 뒤로 돌려치기도 어렵지 않게 성공을 했던 김민아 선수. 내공이 딱 붙어 있는 게 약간의
오늘 요 핏강 옆돌리기 조금 불안했죠. 네, 좀 많이 끌리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이 끌림이 좀 강했어요. 네. 이번에도 좀 많이 끌고 갔죠. 네. 치기 전에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나. 완투까지 깊숙이 꽂아주는 옆돌리기에서 계속되는 실수가 나오는데요. 예. 딱 요기 울기에 공을 세 번 쳤는데 세 번 다 출발이 저런 느낌으로 쫙 뻗어갔어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오수정 선수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6대 3. 그리고 꼭 다득점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김민호 선수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대한 그 실수를 아프게 만들어줘야겠죠. 빨간 공을 향해서 자세 잡은 오수정 선수. 뒤돌리기 좋은 배치. 오, 자 키스는 피했고 성공. 뜨끔했을 거예요. 네. 빨간 공 앞으로 빼려고 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좀 네, 가깝게 간 것뿐이죠. 생각보다 좀 얇게 맞은 거죠. 예. 이번 세트도 에버리지 1 넘게 잘 치고 있습니다. 오수정 선수. 자, 비껴치기로 길게 봤습니다만. 자, 이게 조금 넘칠 듯하죠. 아, 네. 상당히 가깝게 보내는 데는 성공했던 오수정 선수의 공격. 지금 이 공은 또 칠 때 타격이 안 들어간 깔끔한 샷이 잘 나갔잖아요. 네.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정교한 샷으로 갈 때는 예. 이제 타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리해요. 네. 안 맞을 때 안 맞으려도 이제 굴려주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김민호 선수 공이 또 쿠션에 붙어 있네요. 네. 이번 세트 들어와서 쿠션에 공이 좀 잘 붙어요. 자,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 내렸고 자, 저 틈. 좋습니다. 아하, 네. 빠져나가지 않네요.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쳤을 때 짧을 수 있다라는 함정 때문에 지금 네. 아래쪽으로 쳤는데요. 더군다나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당점을 아래쪽으로 하단으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옆돌리기를 포기하고 잘 처리했네요. 얇은 두께 네. 김민아 선수 더 쳐놓고 조금 위험했어요. 네. 예. 차이가 더 벌어지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 끌어올립니다. 옆돌리기로 갈 것이냐 되돌리기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이 낫나요? 자, 되돌리기로 가지 않을까요? 되돌리기로 갑니다. 빨간 공 되돌리기인데요. 키스가 오 자 키스가 살짝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치면 키스 위험이 있고 흰 공으로 치면 키스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와, 키스가 나진 않았네요. 예. 너무나도 아깝게. 성공시키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7대 5. 얇게 엎돌리기. 자, 붙어 있는 공에 대한 처리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봤는데 네. 역시 붙어 있는 공은 참 어려워요. 게다가 기울기가 조금 있으면 그 어려움이 더 배가 되죠. 네. 그래도 뭐 흰 공이 완전 코너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아 선수가 마음 편히 공을 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자, 빨간 공 비껴치기 형태로 이제 횡단으로 가겠죠. 예. 너무 강하면 또 더 안 내려갑니다. 앞서 한 차례 경험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쿠션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힘이 빨간 공이 힘이 밀어줍니다. 밀어줍니다. 자. 밀어줘요. 네. 아직 김민호 선수의 행운 아직 살아 있어요. 네, 네. 남아 있어요. 바짝 따라붙은 또 중요한 한 점. 오수정 선수 입장에서는 김민호 선수의 행운을 잊을만 하니까 다시 한번 터지는. 네. 네. 지금 같은 공을 이제 원활하게 치기 위해서는 완에서 투로 갈 때를 회전 전달을 좀 잘 해줬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 좀 강했죠. 자, 짧게 고칩니까? 이야, 맞았어요. 들어갔어요. 맞았어요. 야. 오늘 플러스 형태 뱅크샷이 초반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예. 네, 이제 감 잡았나 봐요. 2세트 3세트에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운의 득점 이후에 뱅크샷 성공하면서 역전까지 앉아있는 선수 입장에서 정말 애가 타겠습니다. 김민아 선수 입장에선 지금 마무리 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자, 대회전으로 갑니다. 여기서 짧게. 바짝 돌았고요. 자, 힘 빠지고 갑니다. 힘 빠지고 가서 각은 좋은. 아, 오, 이게 쳐져주질 않고 네. 네, 많이 뱉어요. 저기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쿠시 선수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짧아지는 저걸 좀 캐치를 하고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오수정 선수도 뱅크샷을 노리죠. 자, 괜찮게 친 것 같은데요. 빠져줬. 오, 네. 들어갔어요. 멋진 공격. 아래 공간이 좁았습니다. 네. 네. 이번 세트에도 투뱅크 하나, 원뱅크 하나. 알차게 뱅크샷 두 점짜리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어, 이거는 어, 너무 네. 뺐어요 회전을. 네. 아, 중요한 공이었는데요. 잘 쳤다면 공이 모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개를 치자마자 치고 나서 고개를 예. 푹 떨구는데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이거에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자, 기울기가 살짝 있는데요. 깊게 잘 쳤는데요. 저리 쳤습니다. 네. 오. 자, 저 공도 짧을 뻔했네요. 네. 지금 김민호 선수가 살짝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배를 움켜줬어요. 3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각도가 오 네. 간이 떨어졌나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비껴치기 길게 슬쩍 뺐다가 자 방향이 어떨까요? 넘쳤어요. 아, 네. 네. 자, 몇 세트마다 뭐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합니다. 네. 일방적으로 가는 세트가 없어요. 1세트가 11대 8이었고 2세트가 11대 9였고 3세트도 9대 9. 그리고 뭐 연속 공타가 아주 길게 가거나 공타가 여러 차례 나오는 이런 상황은 또 많이 벌어지지 그렇습니다. 않고 있어요. 또 박진감 넘치게. 반대로 또 장타도 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 선수가 단타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공 셰퍼샷인가요? 타임아웃까지 불렀고요. 네, 지금 자세가 지금 그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왼쪽 회전 주면서 이제 빨간 공 노리는데요. 가장 좋은 방향의 선택지 걸렸고 우와! 자, 대단합니다. 이대로 세트를 마무리합니다. 네. 오수정 선수. 오. 오, 참 오늘 뱅크샷이 무시무시해요. 이 정도면은 새로운 뱅크 퀸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오수정 선수. 와, 이건 맞은 선수 입장에서도 박수가 절로 나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지금 앉아있는 김민아 선수도 들어가는 순간 눈을 찔끔 감으면서 네. 얼굴에는 또 웃음기가 있었어요. 예. 2세트 11대 9, 3세트 11대 9. 김민아 선수도 지금 3세트 동안 30점을 쳤는데 세트 스코어는 2대 1. 30점을 거의 30이닝 동안 친 거면 굉장히 잘 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트 밀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더 좋은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